보통 건축 공사라고 하면 레미콘과 덤프트럭, 안전모를 쓴 사람들로 가득한 건설 현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건축 공사는 시공부터 안전, 환경, 기술, 공정관리까지 수많은 분야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건축 공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야, 공정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공정은 공사의 진행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관리란 공사 과정 중에 전체적인 일정을 관리한다는 뜻이겠죠. 건축공사의 초기 단계에서 시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법을 이용해 건물을 지을 것인지 세밀하게 공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공사 기간도 결정이 되는데요.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정해진 공기를 준수하면서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공정관리의 역할이랍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제시간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도착까지 남은 시간, 통행료 정보 등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다른 경로를 추천해 주기도 하죠. 공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과 실제 공사 현황을 비교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건축공사는 수많은 자재와 장비, 여러 분야의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는 일이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다 보니 사실 공사 중에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자재 운송이 늦어지는 등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뒤따르는 모든 공사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심지어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사 중에 설계가 변경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공정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이런 현황을 확인하고 모든 요인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협력사만 해도 30개가 넘고요. 또 건축주는 물론이고 지자체, 때로는 정부 부처까지 협의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관리자의 소통 능력입니다. 특히 건축주는 건설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3D BIM 모델에 시간의 축을 입힌 4D BIM 공정관리를 도입해 공사 현황을 쉽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고층 빌딩이나 또는 넓게 펼쳐진 넓은 공항에 그런 건축 프로젝트에 공정관리를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소통하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가며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면 공정관리 전문가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